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에 맞춰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죠?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에 연동해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내는 보험료가 또 따로 있는데 이걸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합니다. 내년에 내야 할 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정해졌는데 3년 연속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광우 기자. 네, 이광우입니다. 네,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얼마로 정해졌습니까? 네, 10.25%로 결정됐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.74%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보험료율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.55%로 유지됐다가 지난해 7.38%, 올해 8.51%로 올랐고 내년에도 10.25%가 되면서 3년 연속 인상됐습니다.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올해 0.55%에서 내년 0.68%가 되는데요. 월평균 부담 액수로 보면 올해 가구당 9,069원에서 내년 11,273원으로 2,200원가량 오르는 셈입니다. 네,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거 아무래도 인구 구조와도 연관이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장기요양보험은 노인, 간호 등 요양서비스에 쓰이다 보니까 고령화가 결국 이 보험료 인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. 또 정부가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치면서 보험 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.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총 수입은 9조 5,577억 원, 지출은 9조 6천억 원입니다. 다만 이 장기요양 재정은 보험료만으로 꾸러지는 건 아니고 정부가 예상 수입의 20%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올해 정부는 18.4%만 국비로 지원했고 내년에도 같은 비율이 예정돼 있습니다. 장기요양위원회는 관련해서 국비지원율 20% 확보와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국회와 장기요양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CNBC 이광우입니다.